경제적 이유로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 세대가 늘고 있지만 이를 만족시킬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노인들의 일자리 대부분이 질 낮은 허드렛일입니다. 부정석 기자가 노인 일자리를 점검해봤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의 문을 연한 커피숍입니다. 커피를 내리는 이들은 이른바 60, 70대 노인 바리스타입니다. 하루 4시간씩 일을 하고 받는 돈은 월 40만 원. 100세 시대라 공부하고 저도 사회 한 일원으로서 나와서 활동하고 싶고 참여하고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전문 자격증을 따고도 4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만 취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의 일자리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기다리는 노인은 올해 8월 말 기준 11만 명.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가 늘었습니다. 평균 퇴직 연령은 52살로 낮아졌지만 기대 수명은 82살로 늘면서 일자리를 찾는 노인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노인 일자리 중 월 100만 원이 넘는 양질의 일자리는 100개 중 3개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허드렛 일입니다. 청소죠. 뭐 남한 사람들 대부분 청소예요. 청소가 중노동인데 뭐 남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해마다 경남에서 2만 9천여 개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가 노인 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자체 주도형 노인 일자리에서 기업 참여형 사회적 노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